분위기 정말 좋죠?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하면 여러분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많이 생각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힌트! 첫 번째, 민속놀이. 두 번째, 57회.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맞추셔야죠. 맞추셔야 되는데.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탐나문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시죠. 그러니까 뒤에도 힌트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주 신화 이야기로 개막을 알리는 제57회 탐나문화제입니다.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제주의 종합문화축제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이 더불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탐나문화대 현장으로 함께하시죠. 원도심에 자리한 탐나문화광장에서 행사의 성공과 제주 문화 발전을 바라는 탐나문화기원제가 열렸습니다. 기원제로 축제를 시작하는군요. 네, 정성스럽게 보이는데요. 탐나문화제가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탐나문화제는 그 제주 종합문화축제로서 이제 1962년 이제 시작돼서 올해로 이제 57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나문화제는 지금 이제 기원축제, 그 다음에 제주문화축제, 문화의길축제, 참여문화축제 이제 4개 축제로 구성을 해서 제주도민들이 함께 이제 모다들어서 이렇게 마련한 이제 제주문화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이제 마련된 이 문화 행사들을 보시고 제주의 문화도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일동일동 문화의 집 연습실에서 신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절로 춤을 춰지는데요. 역시 흥겨운 우리가락이죠. 근데 웬일로 다들 모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야, 신명나는 한판이 또 쫙 벌어졌는데. 네. 아니,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모이신 거예요? 아, 탐나문화제 오늘 시작입니다. 탐나문화제. 아, 그럼 예, 다 같이 예, 참여를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오, 그럼 예. 연습 진짜 많이 하셨겠네요. 예, 예. 우리 빈속 때 실력은 한 달 정도 연습했습니다. 한 달의 특기. 그렇습니다. 일동일동 민속 보존회 회원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서 비장의 무기까지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눈갈치도 보이고요. 그렇죠. 행렬이 끊이지 않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 중에서 가러 갈 거예요. 자랑이 가득하셔. 아니, 이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맞죠? 예, 맞아요.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70살이에요. 70살. 애교 정말 많으시네요. 아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걸 뒤에 매셨어요. 저기 밀감이에요, 밀감. 감귤. 그 밖에도 이제 뭐 과일도 있고 옥돔에. 아, 이거 뭐예요? 아,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 그 그냥 그물이 아니네. 이거 뭐예요? 멜, 많이 걸려 있는데요? 아, 멜도 유명하니까. 멜 잡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아, 이거 뭐예요? 깔치예요. 깔치. 당일발이 깔치예요.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흥이 넘쳐납니다. 아니, 좋으시다. 어떻게 이 부처에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게. 공원에서 많이 봤던. 흥을 또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맡으신 대왕갈치는 마음에 드신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진짜 잘 받으셨네. 탐나문화제가 민속체험 행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젊은 예술인들도 함께 했는데요. 즐겨봤던 드라마의 OST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탐나문화제에 참여를 하게 되셨잖아요. 다 같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아, 예. 네. 저희는 이제 청년문화단체 에드마이너라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제주도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뭐 공공적인 사업도 하고 또 이제 저희끼리 뭐 음악 작업도 하고 뭐 이제 제주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제주를 만나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야, 무반주 힘든데요. 그러지 마요. 수가 있어서.
좋아요. 두 분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덩실덩실 행사장 곳곳에서 춤마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덩실, 너덩실. 이거 뭔가요? 아이고 귀여워라. 행사장 인형 갖고 온 건가요? 아니 우리 어머님들 가로 쫙 입으시고. 야, 노래하고 춤추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했던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저한테 체험하기...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요. 이제 가면 어떤 체험을 네. 또 시켜주시는 건가요? 이거 다 등짐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샘물 나오는 나오는 물 길어다가 집에 이렇게 뭐 항아리에다 붓기도 하고 지르 나 날랐죠 이렇게 아오 진짜 물이 나와 쏟지 않고 붓는 게 기술인데 네 이렇게 했죠 아니 이런 체험 진짜 어디서 해 그죠 여기서밖에 못하죠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길특이 행사는 제주신화 퍼레이드 팀을 선두로 20개의 마을팀 행렬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이렇게 흥겨운 우리 가락에 지나가던 도민들도 발길을 멈춥니다. 저절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재미있어요. 저 분위기가 많이 좋고요.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축제라서 그냥 뭐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걸 떠나서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니까요. 네, 평소에는 조용했던 원도심도 활력이 느껴지는데요. 신명나는 풍물패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보니까 오늘이 뭔가 좋은 날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아 신명나세요? 네 잘한다 배우게 참가자들도 관람객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가 바로 여기 탐나문화제 아닐까요? 다들 즐거워하시죠? 하늘에서 펼쳐지는 개막 퍼포먼스 스케일부터 남다릅니다. 바로 제주의 개국 신화인 삼성 신화와 삼공주의 이야기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인데요. 인정. 해녀분들도 나오시네요. 제주의 네, 대표적인 문화 공연들에 이어서 서해 퍼포먼스까지 정말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멋지죠? 네. 와. 그렇죠. 그리고 축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불꽃놀이. 이게 있어야 또 마지막을 장식해 주잖아요. 그렇죠. 쌀쌀해진 날씨에도 도민과 관광객들이 끝까지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가을바람 느끼면서 저녁에 아름다운 물꽃놀이도 보고 또 탐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도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는 이 축제 기간에 맞춰서 저희 가족여행을 잡아서 이 축제를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제주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제57회 탐나문화제. 이번 주말 제주 원도심으로의 나들이 어떠실까요?